여러분 반가워요. 오랜만이죠. 프라하 왔는데 프라하 하면 떠오르는 게 맥주 아니겠습니까? 그 맥주 중에서도 이제 코젤다크, 코젤 맥주가 유명한데 이 코젤에서 직접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있대요. 여기 안 가면 바보라는 취급을 받는다는데 프라하 온 지 3년 정도 됐거든요. 3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은 레스토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젤브나 아프로포스? 일단 들어가서 맥주랑 여러 가지 안주 한번 시켜서 먹어볼게요. 코젤브나 아프로포스 메뉴. 일단 굴라시 스프 하나 먹어봐야겠죠? 굴라시 스프랑 꼴레뇨. 네, 맥주. 코젤다크프 직영점이라니까 맥주 한잔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코젤다크 직영점, 코젤 직영점에서 판매하는 코젤다크 500ml 55코로나. 자, 바로 한잔 빨아보겠습니다. 와우. 아, 시원하다. 오. 야, 무슨 요거 오리 한 마리 그냥 구워 주는데 65,000원, 한 7만 원 정도 받아요. 야, 거의 우리나라 오리백숙인데. 뭐 이런 소세지도 한 7만원 하고. 일단 가격면에서 저렴하진 않아요. 왜냐면 프라하가 물가가 워낙 저렴한데 가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이거 한 잔은 55코로나니까 이거 한 잔 2,500원이에요 나왔습니다. 치킨 윙스, 콜레뇨, 이게 굴라시 스프, 동률 없이 이렇게다 굴라시 스프 빵이랑 같이 나왔네요. 야, 여기 꼴레뇨 죽었다. 딱 뼈만 이렇게 나왔어. 콜코브나랑 비교했을 때 족발 맛은 먹어봐야 할 것 같은데. 훨씬 부드러워. 약간 학센처럼 부먹이네. 진짜 그냥 딱 육개장 맛이야. 이거는 로스트 치킨이 잘 구워져서 얘네들도 이렇게 그냥 손질해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소스 발라서 그냥. 나들나들한데. 맛있다. 이것도 빵 잘라서 그냥 먹으면 돼요. 이 빵이 굴라시 스프를 다 흡수한 거라 빵이 되게 야들야들 할 거예요. 빵이 굴라시를 다 씹어 삼켰어요. 이 코젤다크가 프라하 술집에 코젤을 납품을 하는데 여기가 직영점인 거야. 똑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거거든. 아닌가? 아, 근데 맥주가 진짜 맛있다. 아, 잘 먹었다. 아, 오늘 코젤 직영점에 코젤 다크랑 꼴레뇨, 윙, 그리고 굴라시 등등 다 먹어봤는데 사실 이 맥주 양조장이 아닌 이상은 어차피 결과적으로 똑같은 양조장에서 맥주를 납품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코젤에서 직접 매장을 직영한다고 해도 그냥 그 유통 과정이 하나가 줄어드는 것 뿐이지 맥주 맛이 굉장히 특별하다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도 맛있긴 맛있어요. 가격도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꼴레뇨 하나에 한 뭐 16,000원? 17,000원? 그리고 원래 이제 여타 그냥 동유럽 프라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굴라시 하나에
뭐 4, 5천 원이면 먹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만 원 정도 되나 봐요.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 오면 바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주 가는 사람이 더 바보가 아닌가. 총평은 그렇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아, 프라하의 마지막 밤에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아, 저도 내일 또 오스트리아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짐 싸도록 하겠습니다. 짐 싸세요. 네, 가겠습니다.